날개를 무시함. 곱하기는 직사함. 제곱은 정사라는 의미죠. 안녕하세요. 깨봉수학에서 교육의 혁신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IT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학습 컨텐츠 기획자.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히 읽는 시간, 깨봉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100.01의 제목을 깨봉식으로 한번 풀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100 더하기 0.1의 제곱입니까? 100제곱 더하기 0.1의 제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날개를 무시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제곱 곱하기는 직사각형, 그러니까 제곱은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소수점이 있어서 어렵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소수점이 없다면 만 1의 제곱이죠. 만 1의 제곱, 제곱은 정사각형. 이것을 쉬운 법, 만 이라고 하면 여기는 쉽겠죠. 만만은 어. 그런데 문제는 만 1의 제곱이니까 여기 1이 하나 붙고 이쪽에도 1이 하나 붙고 그러면 끝에도 하나 붙고 그럼 정사각형이겠죠. 여기가 1, 여기도 1.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곳은 당연히 1이겠죠. 하나 있는 거. 여기는 만, 여기는 만. 이 날개, 이 두 개의 날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만 1의 제곱은 알았어요. 2만 1.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소수점은 없어요. 분수로 100분의 만 1의 제곱. 공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죠? 사실은 이게 더 쉽지. 100제곱분의 위는 만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100백은 만. 여기는 만만 더하기 2만, 그렇죠?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네, 결국 답은 만 2 더하기 만분의 1. 그러니까 이 숫자로서 보면 만 2 그다음 만분의 1이니까 2를 세. 이게 답.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런 숫자를 보면은 숫자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앞에는 100, 여기는 100분의 1. 관계가 아주 잘 나와있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100, 여기는 100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여기 조금 있는 게 1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큰 정사각형, 여기는 100백이니까 많이 위했고 여기 조그마한 정사각형, 이것은 만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100분의 1씩이니까. 그리고 이거. 이거는 100의 100분의 1이니까 그냥 1. 여기도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2, 그리고 만분의 1.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소수점을 없애고 생각하느냐, 또는 이 100과 100분의 1의 관계를 보고 정사각형으로 생각하느냐 둘 중 편한 걸로 하면 돼요. 하지만 항상 수에 대한 관계는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모든 것이 관계니까. 자, 그런데 이걸 이제 100 더하기 0.1의 제곱을 해가지고 100제곱 더하기 0.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날개, 양쪽 날개 두 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지 않으려면 청사각형을 생각하면 되고, 놀면서 싸움 만점 이상 깨봉!